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성환 팀장님, 종목 알아볼까요? 네, 오늘 SK텔레콤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SK텔레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률 부진했지만 이번 실적을 통해서 마케팅 비용 상각 종료로 인해서 이 확실하게 SK텔레콤의 실적 개선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. SK텔레콤 올해 1분기 매출 4조 2,722억 원, 영업이익 4,324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했고요. 마케팅 비용이 이 이연상각 효과 종료로 전년과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양호한 실적의 주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. 이 28개월 동안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 상각 기간의 종료로 2분기에도 개선된 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. 이 또한 안정적인 이동전화 수익과 더불어서 마케팅 비용 및 감가상각비 축소를 반영해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. 또한 SK텔레콤 연간 신사업 관전 포인트는 이 동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프렌드와 T우주 구독 서비스 확장이 될 것이며 또한 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, 인공지능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로 B2B 수익의 다변화도 투자 포인트로 주목이 됩니다. 진입가는 시초가로 드리고요. 목표가는 82,000원, 손절가 55,000원 드리겠습니다. 네, SK텔레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.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. 2%대 상승력으로 61,0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.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는 82,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. 이슬이 전문가님. 아, 네. 텔레칩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좀 7.5% 정도 네,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도 이제 그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동사의 매출 비중에 이제 90%가 넘어가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지능형 자동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지능형 자동차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매출액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기차 협력사인 동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이제 현대차에서 또 2022년 또 그랜저 신모델이 또 발표가 됐죠.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지능형이 굉장히 좀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이런 이제 스마트한 굉장히 이런 보조 기능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이런 출시되는 신차들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은 이런 이제 그런 스마트 기능들이 굉장히 좀 탑재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장기적인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% 정도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현재 한 13배 정도 나오는데 업황 평균이 지금 한 16배인 것을 감안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,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13,800원 이하 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. 오늘장 슈팅이 나왔습니다. 7.5%대 상승력으로 마감이 되면서 17,750원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. 목표가는 22,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